여기 조사님 또 히트했는데 전어잖아 봐. 전어가 나오잖아. 전어 카드채비에 이게 요번 주부터 나오고 있어요. 떡전어 대박. 와, 저거 어제 한 마리 썰어 먹었는데요, 한 마리 썰으니까 세 사람이 먹겠더라. 이야. 자, 이곳은 사천 진널 왕파제고요. 오른쪽에 있는 무두석측인데, 아, 이런 아침부터 또 많은 조사님들이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모처럼 우리 또 우리 부부 조사님 이 조사님 출조하셨는데 밤새도록 또, 야, 감생이 잡았네요. 감생이 뭐 풀치, 그 다음에 고등어. 여튼 또 아침에도 지금 벌써 이 전어가, 떡전어가 올라오거든요. 이제 전어가 올라오면 또 이 가을 낚시는 정말 또 재밌어집니다. 또 저도 이곳에서 즐거운 낚시, 맛있는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전어가 나왔습니다. 아, 고등어인데. 고등어 사이즈 정말 좋아졌다. 저거 해치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계속 많이 잡으세요. 고등어 들어왔네. 아, 고등어도 지금 사이즈가 25cm 정도래요. 야, 전어가 나왔습니다. 아, 고등어인데. 고등어 사이즈 정말 좋아졌다. 야, 저 해치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 계속 많이 잡으세요. 정말 좋아요. 숨어요. 어디 숨어 나왔는데? 아, 벌써요. 대박. 사이즈 큽니까? 아니,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야, 우리 또 옆에 이게 현지 조사님 부부 아침에 벌써 숭어 잡아놨답니다. 대박. 이야, 이런 고기를 뻣뻣이 들고 있네. 어이구, 반갑다. 야, 이야, 40cm 대박.
딱 2점 넣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이거.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반 정도 됐고요. 낚시하기에는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 입질이 고등어 사이즈 좋은 게 계속 입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어도 그 사이에 놓고, 그 다음에 숭어도 놓고, 그 다음에 간밤에는 뭐 감생이, 갈치까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또 우리 이사장님이 배가 고프시다고, 그래서 빨리 손질해서 회를 먹고, 또 쉬면서 또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손질 들어갑니다.
저기 왔다 뭐고. 야, 뭐고, 숭어인가? 숭어인가, 감신가? 야, 제대로 힘쓰는데. 한번 보고 씁니다, 뭔지. 숭어 같은데, 좌우로 째는 거 보니까. 사장님, 떨쳐 놓아드릴까요? 예? 네? 혼자 하다가 놓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시간은 10시 반 정도 됐고요. 날씨는 정말 덥습니다. 하지만 낚시할 수 있는 환경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또 이른 아침에 낚시를 하던 조사님들은 이제 더위 때문에 다 철수를 하셨고요. 저도 여기서 낚시를 하면서 오늘 본 게 감생이, 전어, 고등어, 메가리, 숭어 뭐 이런 어종들도 다 구경했고, 특히 저기서 숭어 4자급 히트하신 조사님 제가 떨채로 랜딩하는 것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잡은 고기들 싱싱한 거 손질해서 맛있게 먹는 패시타임을 가졌고요. 또 날씨가 너무 무덥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겸 이제 낚시의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